테니스 선수, 테니스 라켓의 비밀과 진실. 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테니스 선수들이 사용하는 테니스 라켓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테니스 라켓이 같은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질문과 궁금증에 해답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프로 테니스 선수들이 사용하는 라켓이 우리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라켓과 같은가 아닌가에 대한 답을 물어보면 제 대답은 예, 아니요, 둘다 맞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더 혼란스럽다고요? 왜 그런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 테니스 선수들의 테니스 라켓은 무엇이 다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궁금증은 테니스인이라면 누구나 한번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만 사용하는 테니스 라켓을 따로 만든다. 일반인들이 구할 수 있는 양산형 테니스 라켓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도 같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른 라켓이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관중석에 아대나 반다나 수건, 옷 같은 것은 던져주어도 절대 테니스 라켓은 관객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라켓을 주는 것은 영화 윔블던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라켓을 교환할 때꼭 가방에 넣어서 숨겼다라는 소리도 있고 카메라에 노출을 안 되도록 한다라는 이런 각종 의문과 낭설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프로 선수들이 사용하는 테니스 라켓은 따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구매하는 라켓과 같은 것일까요? 자, 이 내용을 이미 많은 유튜브에도 보면 이 선수들 사용한 라켓과 그들에게 공급되는 라켓이 다르다는 내용의 영상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다른 라켓들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제가 예전에 해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모두를 유튜브 영상에 올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영상 아래에 링크로 걸어두겠고요. 이 영상을 다본 이후에 그 링크를 타고 가서 블로그 포스팅으로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우선은 그 블로그에 있는 영상을 간단하게 훑어보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면 테니스가 좋은 남자 블로그가 보이시고요. 여기에 제가 포스팅 프로 선수 테니스 라켓의 비밀과 포스팅이 있습니다. 예, 이 영상, 이 블로그의 내용을 보시고요. 예, 이렇게 기존에도 선수들이 사용하는 모델로 알려진 라켓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윌슨 같은 대규모 제조 공장에서 라켓이 제작되는 영상은 유튜브에도 찾으실 수 있고요. 지금 이 링크는 없어졌고, 그 다음에 헤드 라켓 제조도 나오고요. 요 당시에 개인 작은 공방에서 하는 소규모 그 라켓 제작 공장이 있는 링크를 제가 걸어놨었는데, 이게 삭제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볼 수가 없고요. 뭐 그때 영상을 따놓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의 그 블로그가 이렇게 선수들이 양산적으로 사용하는 그 라켓과 소규모 제작하는 라켓의 차이점을 이렇게 올려놓은 비교 영상 이미지들도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천천히 다 보시고요. 이걸 영상으로 만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보십시오. 보시고 이 영상을 이제 제가 블로그 예전에 올렸던 이 내용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제작된 라켓이 이베이에 빠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뭐 마리아 샤라포바 썼다면서 라켓 한 자루에 그 600불. 그 다음에 뭐 구스타프 쿠에르탱. 은퇴한 지가 언젠데요. 근데 그때 그 선수가 썼던 그 라켓이 프로스탕 모델이라고 해서 또뭐 375불. 디미트리프 쓰는 것도 뭐 999불이죠. 예, 송가 썼던 라켓. 또뭐 파블 안두이르 선수가 썼던 라켓, 또 올리비에 로처스, 구스타프 쿠에르탱 또 있고 지금 제가 여기는 없지만은 또 제가 그 뒤에 그 나달이 선 사용한다는 라켓이랑 페드러가 사용하는 라켓도 또 유튜브에 이베이 이런 거를 찾아서 올려놓은 것도 예전에 이론 강의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세 스펙이 돼 있어요. 무게는 어떤데, 밸런스가 어떻고, 뭐 스트링 패턴을 뭐 이렇게 바꿔놨고 어쩌고 저쩌고. 대표적으로 보시면 여기 이 18, 19라고 나오죠. 이 앞에 이 메인 스트링 줄이 18줄이면 댄스 패턴인데
보통 18, 20은 익숙할 건데 18, 19는 보신 적이 잘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수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홀 패턴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선수들 쓰는 라켓이 우리 쓰는 라켓이랑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블로그로 엄청 긴 포스팅을 해놨으니까요. 이것도 천천히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과연 생각하는 그 라켓이 그 라켓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 제가 짧게 보여드린 영상을 다 보셨죠? 이 영상으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돌려서 영상 다 보시고 아래 링크에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가셔서 천천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많은 테니스인들이 테니스 라켓을 선택하고 구매할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어떤 선수의 라켓을 사게 어그 선수를 따라하겠다고 해서 그 선수가 사용하는 라켓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는데 그게 똑같을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예 생산부터 다르게 하던 실도들도 있었고요. 지금은 우리와 같은 양산형 라켓을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 도네이 라켓을 판매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나 그런 류의 커스터마이징 튜닝을 통해서 그 선수의 각자에 맞는 개인 맞춤 커스터마이징을 한 라켓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매장에서 딱그 모델이라고 딱 골라온 그 라켓이 그 선수들이 그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라켓 선택을 해서 맞고 행복하고 실력이 늘어나고 부상이 없고 만족하면 됩니다. 그걸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맞는 선택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맞아서 좋은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이 많으니까 라켓에다가 다른 브랜드의 다른 모델까지 몇 자루씩 들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접할 때는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다 감성 마케팅입니다. 누가 사용하는 라켓이라고, 세계 랭킹 1위가 사용하는 라켓이라고, 이런 식으로 감성 마케팅을 이용한 홍보에 우리가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이 반드시 최적의 여러분들 사용에 맞는 최선의 라켓은 아니라는 점과 여러분이 라켓 선택을 할때 그런 선택 기준보다는 좀더 폭을 넓혀서 여러분 테니스 실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라켓을 판단할 수 있는 시선을 확대하라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테니스 라켓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발리, 스매시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